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핑계파랑 파랑입니다. 오늘은 이중 변동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 변동 모형이라는 것은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기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Changes in Changes, CIC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모델은 이제 DID, 이중 차분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DID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것은 어떤 성과 변수의 평균을 서로 다른 시점 차이로 차분을 해서 처치 효과를 추정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실험군과 대조군에 따른 어떤 전기 후기의 정책 효과 그런 것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공통 추세 과정을 통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 성과 변수의 시점 간 차분값은 같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나온 이 CIC 모델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 이중 변동 모형의 경우는 성과 변수의 분포 전체로 확장하는 이제 그런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 사이의 어떤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DID 같은 경우는 어떤 성과 변수의 평균 비교를 이제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달리 CIC 같은 경우는 집단 내 어떤 시간 분별성을 이제 가정을 한다. 시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간 불변성을 가정을 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과 분포함수의 어떤 시점 간 차이가 동일하다. 성과 분포함수를 이제 확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성과 변수의 누적 분포함수 그리고 어떤 가상적 성과 변수의 누적 분포함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수식으로 구성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식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블로그 포스팅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중 변동법 같은 경우는 누적 분포 함수 및 어떤 순위에 기반한 그런 추정법이다. 그것을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DID랑은 달리 성과 변수의 어떤 함수 형태에 대해서 로버스트, 강건한 특성을 보인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어떤 DID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앙에 위치한 그런 평균값들을 비교한다. 평균을 비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CIC에서도 어떤 중앙값에 해당하는 그런 처치의 분위효과, 그러니까 분위별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확장된 모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테이타를 통해서 분석을 수행을 해보면요. 여긴 전철이니까 그냥 한번 보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CIC라는 이제 이런 이제 명령어를 findIt을 통해서 먼저 다운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먼저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모델을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DCI, Continuous, All 이렇게 이제 제가 옵션을 좀 달리해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DCI 같은 경우 이제 Discrete 어떤 이제 이산적 분포 함수를 이산적인 어떤 함수로 가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Continuous 같은 경우는 연속 적인 함수로 이제 가정을 한다. 분포 함수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이렇게 50번 반복한 그런 값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ID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처치 변수랑 시간 변수는 이제 그대로 뒤에 입력을 해 주십니다. fire가 이제 성과 변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밑에 신텍스 같은 경우는 all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모두 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테이터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부트스트랩, 이제 리플리케이션을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해보았다. 50번 수행을 해서 Changes in Changes, CIC 모델이 이제 결과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Q라는 것은 퀀타일입니다. 퀀타일, 여기 분위에서의 어떤 그런 통계적 유의성, 추정치랑 통계적 유의성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Discrete CIC 모델, 이것은 어떤 이산적인 분포를 가정을 해서 이렇게 추정을 수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Continuous CIC 모델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어떤 분포 함수를 가정을 했다. 마찬가지로 퀀타일에 따른 맨 위에는 평균이겠죠. 민. 자, 퀀타일 분위별로 이런 식으로 추정치랑 표준오차 통계적 유의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DID랑 함께 이제 도출을 해볼 겁니다. 이제 all이라는 것을 이제 했을 때는요. 이제 여기 뒤에 DID라는 옵션 있죠. DID라는 옵션 그 옆에 이제 이게 50% 이제 중앙값이 되겠죠. 중앙값 50% 분위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DID 모델 이렇게 처치 변수, 시간 변수, 통계적 유의성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DID 추정량입니다. DID 추정량이 되겠고요. 자, 여기 DID QDID 같은 경우는 퀀타일 DID 그러니까 퀀타일 이제 중앙값 이제 2분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났다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continuous discrete 이거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기 이제 discrete 같은 경우 이제 뭐 lower bound 이제 여기 뭐 upper boun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이냐 좀 더 DI에 대해서 확장된 어떤 분포 함수로 확장한 그런 이제 모델인 CIC 모델을 이렇게 스테이터를 통해서 똑같이 정책 효과를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